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자, 한국 아시아에서 유일한 아로마 의학 전문인 김석규입니다. 오늘은 관절염, 여러 어르신들이 이 관절염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죠. 그래서 이 관절염은 크게 퇴행성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는 아로마 의학에서는 사용하는 오일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훌륭한 치료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구분하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은 많이 써서 또 외상으로 이 연골이 마모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전신성 염증 관절염으로 관절액을 만드는 활막, 이 활막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렇게 흠칫한 모양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으로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진통제라든지 또 뼈주사 해가지고 요즘 통증 클리닉에서 이 주사를 많이 넣죠. 트리암실론이라가지고 아주 강력한 스테로이드를 넣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계속 장기적으로 맞게 되면 그 순간은 좋지만 결국은 뼈 관절 세포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관절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통제라든지 스테로이드 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그 증상적인 치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는 저희 아로마 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 그 관절 주위에 독소를 제거해서 재생을 일으키는 오일을 사용하게 되고, 또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2차적인 관절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본 원리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쓰이는 오일을 보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은 굉장히 많죠. 바질, 로즈마리, 페퍼민트, 마조람 등등 이렇게 많은 오일을 선택해서 쓰고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 면역에 관계되는 너트맥, 클러브, 이모텔, 파인, 프랑키센스, 미르, 야로 등 이런 여러 종류의 오일을 환자 상태 또 기존 병력에 맞춰서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오일을 병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예를 보게 되면 62세 조선족 여자분이신데 처음 저한테 방문했을 때는 걷지도 못하고 걷음이 불편하셨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에센셜 오일 레시피를 복용하시고 바로 하셨더니 계단을 오를 정도 손자를 업고 계단을 오를 정도 호전되셨죠. 그래서 저한테 한 1년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돼서 이 중국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퉁퉁 부었었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복용을 하셨더니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계단도 오를 정도로 거동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로 45세 여성인데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온몸이 붓고 관절 통증이 심하셨죠. 그런데 이제 두 달 정도 복용하시고 나서는 이런 증상들이 호전이 되면서 객관적인 수치인 류마티스 수치가 호전되는 임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는 검사 수치로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내온 전에는 ASO 타이타하고 RA 벡터를 보는데 1650이었던 ASO 타이타가 960, 또 RA 벡터는 RA 인자는 176.1이 86.6으로 감소되는 이 검사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정도는 이렇게 복용하셔야지.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도, 주사 맞지 않고서도 이렇게 만족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면역도 강해져서 여러 다른 질환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강의에 질문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